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제가 이렇게 나와서 유튜브를 찍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왜 안 나. 근데 제 소개를 먼저 하면은 저는 KBS에 몸을 담고 방송을 지금 이제 거의 한 40년째 하고 있는 탤런트 겸 가수 신원균입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저 여기 사장님 계시지만은 제가 바로 여기 뭐냐면은 요즘 뭐 모든 국민들이 반려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반려견은 정말 자기 식구의 개념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바로 개발했던 제품이 바로 완주 로컬 푸드라는 제품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뭐든지 재료도 좋아야 되고 좋아야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? 이건 강아지와 또 고양이 이런 그 반려견들이 정말 먹어서 정말 좋은 간식거리라고 그러는데요. 근데 이거 제품 자체가 만들 때 뭐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면서요? 아니 그럼요. 네. 충분히 사람이 먹어도 괜찮습니다. 네. 재료를 우리 이제 사람들도 유기농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. 완주 로컬 피드에서 나오는 그 유기농 원재료를 가능하면 사용하고 있고 네. 여기서 뭐 구할 수 없는 그 재료도 어쩔 수 없지만 여하튼 완주 로컬 피드에서 나오는 그 재료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걸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그동안에 고양이나 그 반려견한테 이렇게 주워봤을 때 개들이 그 좋아하는 사람도 좋은 음식 자기한테 입에 맞는 음식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표정이. 근데 반려견이나 고양이는 어떤 표정을 지은 걸 느꼈어요? 일단은 이걸 가지고 가면 진짜 너무나 막 이렇게 달라붙었어. 그냥 놀랄 정도로 그냥 뭐 어쩔 때는 뭐 손을 막 물 정도로 달라붙는 이래가지고 아 진짜 그러면 네. 이건 진짜 꼭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네. 꼭 이걸 하나 구입해서 네. 한번 주워봐야 될 것 같은 네. 그런 궁금증을 제가 유발하네요. 드셔보시고 드셔보시면 애들한테 먹어보면 막 그 팔을 막 깜짝 놀라. 집에 있는 애기들이 갑자기 네. 이걸 갖다주면 네. 갖다주면 그럴 것 같아요. 아니 우리 어르신 아버지 어머니가 언니가 형아가 어디서 이렇게 좋은 걸 가졌을까 이렇게 하고 굉장히 이거 좋아할 것 같아요. 안기고. 네.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게 된 동기는 어디 있어요? 원래 이제 저는 음식점 이쪽에 이제 요리를 좀 하다가 완전 로컬 푸드에서 그 일을 했었어요. 그래서 좋은 재료로 어떻게 하면 더 들어갈 수 없을까 했는데 마침 이제 펫푸드 관련된 제품이 나와서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펫푸드를 좀 만들어서 좋겠다. 이렇게 여가에 대해서 이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큰 기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. 우리 저 사장님이 생각을 잘 하셨네. 왜냐면 뭐 전 국민들이 반려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요즘은 그 음식 문화도 바뀌었지만은 반려견에 대한 생각이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그걸 한 발 앞서서 이걸 개발했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 국내를 떠나서 해외에도 이렇게 좀 수출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? 아, 예, 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사실은 제품들이 재료에 대한 부침점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제품은 로컬푸드에 나온 그 재료를 사용한다. 정말 믿을 수 있는 재료다. 네. 이런 측면에서 해외에서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반응이 좋습니다. 아, 그래요.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해외 쪽으로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앞으로 이 완주 로컬 펫푸드 이 간식이 정말 그 반려견들의 간식이 정말 잘 되기를 번창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우리 저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펫푸드 재료로 정말 신선하고 좋은 제품으로 재료를 사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뜯어서 지금 저 봤거든요. 이거 지금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저 일단 저보다도 우리 사장님도 한번 맛보시고 저도 좀 맛을 보고, 일단, 오케이. 사장님이 또 드시니까. 정말 가세요. 아니, 정말. 야, 죄송한데. 혹시나 집에 술안주가 떨어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, 이게. 정말. 굉장히 좋네. 이게 이제 다 간식자리고요. 이거 이제 단호박 넣은 케이크인데. 보살 좀 마세요, 이것도. 이게 케이크인데, 이게. 이제 타간쌀하고 쌀가루 등등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.
그런 거 보세요, 뒤져보시고. 맛있죠? 아주 좋아요. 좋아. 내가 이걸 보고 있다? 반려견이 된 것 같아. 뭐 다른 맛은 없지만 정말 보기가 좋아요. 괜찮네요, 맛이. 형아, 이걸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집에 반려견이 있으면 꼭 한번 주문을 해서 반려견에게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세요. 내가 지금 먹어봐도 집에 남편이 안주 찾을 때 갖다 주다 아무 문제가 없다. 진짜 맛있어요. 네.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먹고 있는데 이게 닭가슴살로 만들었다는 게 그것도 간식인데요. 내가 지금 먹고 있는데 괜찮습니다. 이거 하기 전에 소독을 다 하거든요. 소독을 다 하고 건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 세균이라든지 감염 그런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고요. 정말 안전한 그런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반려견들을 즐겁게 준 신제품이 나왔습니다. 완주 로컬 펫푸드 반려견들의 간식거리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갖고 주문해 주세요. 오지역 그러니까 전주 모래시장 오지역 건너편에 이 상호가 있습니다. 전주 완주 로컬 펫푸드 여기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반려견의 간식거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